이 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자가 면역성 질병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해서 나는 암 환자인데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듣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 안에 면역을 아주 최고로 면역 세포가 여러 종류의 면역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보여드린 그 암 세포를 공격하는 그 T 세포라는 세포가 모든 여러 종류의 면역 세포들 중에서도 최고의 면역 세포예요. 그래서 이 면역 세포, 이 T 세포가 작동을 잘하면 충분히 암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 유전자가 변해요. 그렇죠? 뭐 때문에 변해요? 예, 네, 우리의 선택 때문에 변해. 근데 선택의 대상은 뭐죠? 생기냐? 아니면 사기냐? 생기는 뭘 선택하면 생기를 받는 거예요. 진선미. 여러분, 이 이론이, 여러분이 이 논리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한테 힘이 있는 사람.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아. 그래서 굉장한 진리예요, 이것이. 그래서 진리를 선택하느냐, 거짓을 선택하느냐,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 아름다움을 선택하느냐, 추함을 선택하느냐, 사랑을 선택하느냐, 분노와 증오를 선택하느냐. 그것이 나의 내면의 환경을 확 바꿔놓는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그 내면의 환경이 달라지면, 나의 생각이 달라지면, 나의 마음이 달라지면, 나의 느낌이 달라지면, 이 유전자가 변해요. 어떻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의 느낌이 변했다고 내 유전자가 변할 수 있느냐. 요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뉴스타트에 갔더니 우리의 생각하고 생각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대. 무슨 그런 개소리가 다 있어? 그럴 때 딱 여러분이 설명을 하면 듣는 사람이 정말 그러네. 그러면 앞으로 나는 좋은 생각만을 선택해야 되겠네. 그렇죠? 부정적인 나쁜 생각은 어떻게? 거부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잘 아는 게 있습니다. 엑스레이. 특히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검사들 중에 CT 스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CAT 스캔. 이거는 굉장한 엑스레이의 노출을 요구합니다. 그 비폭량이라고 그러죠. 이 방사선의 엑스레이의 비폭량이 굉장히 많이 받아야만 되는 검사가 CT 스캔이에요. 그때 지금 병원에서는 CT 스캔을 너무 자주 하자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걸 자주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예, 방사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엑스레이라는 방사선은 그게 바람제에 속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엑스레이라는 광선은 이렇게 뚫고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탁 찍으면 뼈 같은 아주 단단한 조직은 뚫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얗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피부나 지방이나 장기나 이런 거 그냥 뚫고 나가버려요. 나가버리니까 어둡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는, 그러나 햇빛은 뚫고 나가지 못해요. 그렇죠? 햇빛은 우리 몸 자체를 뚫고 나가지 못해.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기는데 무슨 그림자가 생겨? 몸 그대로 형상 그대로 그림자가 생기는데 방사선을 딱 쬐면 뼈 그림자만 나와. 그렇죠? 왜? 뼈만 통과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 앞에 여러분 탁 서면 여러분의 얼굴, 뭐, 눈, 코 이런 건 다 없어지고, 뭐만 나타나요? 해골 바가지가만 나타나지. 우와, 내가 저 해골이야. 그만큼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세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세다는 거예요. 강력한 에너지. 아시겠죠? 강력한 에너지를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받으면 망가집니다. 망가지고 손상돼. 그래서 햇빛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햇빛 중에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 있어. 그거를 과시광선이라고 그럽니다. 왜 볼 수 있어요? 그 과시광선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 빨주, 노초, 파남, 보. 이게 색깔을 나타내. 그래서 그 과시광선의 범위 안에서는 안전해. 우리에게 해롭지 않아요. 그러나, 요게 가시광선을 벗어나, 이제, 에너지가 제일 약한 색깔이 무슨 색깔이게?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제일 약한 빨, 주, 농, 초, 파, 남, 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이 딱 나타나죠. 그렇죠. 이제 보라색이 제일 에너지가 강해요. 그런데 이제 그 보라색까지는 에너지가 강해도 여러분 유전자에 별 영향을 안 미쳐. 너무 강하지 않아.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강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더 에너지가 강하면, 뭐가 돼? 자외선이 있죠, 자외선. 여자분들은 잘 알 텐데요. 맨날 잡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렇죠. 자외선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자외선을 받으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예요? 피부암. 그렇죠? 잡티. 왜 잡티가 생기냐 하면, 자외선이 이제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에너지가 세다는 말은 주파수가 빠르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빛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뭐예요? 파동입니다. 파동에는 파장과 주파수가 있다. 그 주파수, 이게 굉장히 빠른. 그래서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자외선보다도 더 주파수가 빨라. 그래서 이제 다 통과해버리죠. 그래서
자외선을 받으면 자외선도, 그러니까 자외선도 방사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방사선 중에는 제일 약한 방사선이죠. 그런데 이게 피부로 들어가면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을 이온화시켜. 물을 H2O를 이제 이온화시키면 그 이온화된 산소 H2O 수분, 그 O는 산소 아니에요. 산소가 이온화가 되면 이게 활성산소라는 것이 돼가지고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해서 손상을 입히는 거죠. 그럴 때면 유전자가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가면 안 돼. 예.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엑스레이도 다 파동이에요. 무슨 파냐? 전자파예요. 그렇죠? 그래서 햇빛도 뭐예요? 햇빛도 전자파입니다. 가시광선이라는 전자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가시광선이 있으니까 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해가 지면 어떻게 돼? 해가 지면 캄캄하죠. 왜? 가시광선이 안 보이니까. 캄캄해도 태양에 뭐는 느낄 수 있어요? 열기는 아직도 있어. 그렇죠. 그거는 안 보이는데 열은 있어요. 그게 뭐게? 열이 뭐게? 그게 적외선입니다. 예. 빨간색을 내는 가시광선보다 더 에너지가 약하면은 그게 적외선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적외선 망원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밤에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 그거는 뭐를 보는 거예요? 적외선을 보는 거예요. 누가 방출해내는 적외선? 동물이. 동물이 왜, 어떻게 적외선을 방출해요? 열이 나니까, 체온이 있으니까. 그 체온, 그 온도를, 나타내는 그것도 전자파예요. 다 전자파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캄캄한데, 네. 우리 눈으로는 가시광선만 보이지, 저게 열은 안 보이잖아. 그래서 보면 동물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런데 우리 몸에도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흐르는 전자파는 어디서 온 거예요? 자, 이 컴퓨터에서도 지금 전자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센 거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해로운 건, 위험한 건 아니지만, 전자파가 나오면서 뭐도 나오고 있어? 열도 나죠, 그렇죠? 후끈후끈하죠. 그거는 적외선이에요. 아시겠죠? 자, 전자파가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열이 나고 있다는 말, 그 자체도 결국 뭐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자파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전자파 중에 적외선 주파수를 가진 그 파가 나오니까 따뜻한 그런 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를 때는 무엇으로 흘러요? 전류라는 것으로 흐르는데 흐르는 그리고 우리 몸에서도 전자파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생체 전자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체 전류, 생체 전자파.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들의 건강 상태는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전류가 어떤 주파수와 파장을 가진 전류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장의 건강 상태를 알아내기 위하여 뭐를 찍어요? 심전도를 찍잖아요. 그건 심장에서 발산되는 전자파, 생체 전자파를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찍으면 심장에 심장이 건강할 때 나오는 파동하고 심장에 병이 들었을 때 나오는 파동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찍어보고 안 되니까. 또 뇌파를 찍죠. 그렇죠? 뇌파. 그것은 뇌에서 뇌를 작동시키는 전기 에너지, 전류로부터 발산되는 뇌에서부터 나오는 전자파를 찍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뇌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뇌파를 찍어보면요. 이 사람이 무슨 어떤 정신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뇌파 전문가들은 아, 이 뇌파는 잘 때 찍은 거구나. 이 뇌파는 화가 났을 때 찍은 거구나. 이 뇌파는 아주 기분이 좋을 때 찍은 거.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뇌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 종류의 파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네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 베타파. 제일 바람직한 뇌파. 우리의 정신 상태를 가장 안정하게 해주고 가장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파가 저 두 번째 파입니다. 자, 알파파라고 그래요. 알파.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로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여러분의 뇌파가 무슨 파로 유지되는 게 최고예요? 알파파. 여러분이 잡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나도 걱정되네. 이럴 때는 베타파예요. 그런데 저 베타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어떻게 보여요? 예, 네, 약간 신경질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더 쉽게 얘기하면 까칠하잖아. 근데 베타파일 땐 사람들이 대충 까칠해요. 짜증을 금방 내버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이 베타파다 그러면 예. 네. 베타파 할 때 잘못 건드리면 네. 본전도 못 찾아요. 예. 네. 예. 네. 이제 근데 이 알파파 할 때는 다 참 예. 네. 그렇게 예, 잘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극과 극을 다닌다. 자, 근데 이 파는 수면파입니다. 예, 예,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예, 예. 여러분이 이제 운전을 할 때 졸리잖아요. 그렇죠? 그 왜 졸리냐 하면
자꾸 내 파가 수면 파가 돼. 이 파가 돼. 아, 졸려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졸음 쉼터에서 조금 자야지.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는 잠도 내 마음대로 못 자요. 그렇죠? 지금부터 자기 시작. 건강한 사람들은 그게 돼요.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고 싶어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 그리고 좀 편안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싶은데 자꾸 짜증나는 생각이 막 들어와. 그렇죠?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 아니에요? 그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영적 에너지, 진, 선, 미, 이로부터 들어오는 그 에너지를 내가 선택하고 받아들이면 알파파가 돼. 그런데 이제 이쪽에 반대편에서 아, 진선미의 반대, 그 미운 생각, 그 꼴보기 싫은 놈, 아, 내가 분노해.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그쪽을 선택하면 베타파가 된대. 그리고 이제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요. 이 어떤 파냐 하면 이제 감마파라는 감마파인데 굉장히 신경질적이야. 차차차 이렇게 되는데 이 감마파가 쫙 통과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와 이렇게 돼. 이성을 잃고 예 네,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고 그때 막 뛸 수도 있어 아파트에서 예 네. 순간적으로 그 뛰어놓고 어 뛰었다고 해서 땅에 금방 탁 도착하는 거 아니잖아요 붕 뛰면 1초 2초 높은 데 있으면 한 3초도 걸리고 그동안에 이제 후회하는 거지, 이제. 어, 내가 이거 괜히 뛰었구나. 그 시간이, 그 1초, 2초, 3초라는 시간이, 제3자들이 볼 때는 1초, 2초, 3초밖에 안 돼. 그런데요, 장본인에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시간 팽창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 그거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전 경험해 봤어. 그래서 왜 그 영화 장면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꽝 박치기를 했는데 네? 모든 게 순간적으로 모든 게 어떻게 돼요? 슬로우 모션이야. 네. 안경이 탁 튀어나가는데 이 안경이 어떻게 천천히 날아가. 네? 모든 것이 시간이 탁 천천히 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선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결말은 달라. 영적 결말이 달라져.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감마파가 되면 그러다가 어떻게 기절해버려. 여러분 그 어떤 여자분들이 들고 앉아서 그 상담을 해보니까
기절하는 것도 계획적으로 기절을 할 수도 있대요. 그렇지 몰랐어. 그래서 막 이러면서 속으로 기절 해버릴까? 그렇게 생각돼. 그래서 자 기절 해버리자. 그러면 기절이 된대.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런 걸 체험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금방 드린 얘기는 뭐냐면 기절하는 것도 어떻게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까지 거부해야 돼. 네. 그래서 죽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잖아. 정신 차려! 눈 떠! 죽는 순간에는, 아, 죽는 게 편하다. 그냥 죽어버리자. 그러면서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옆에서, 아니야! 안에서 살아야지. 그러면은 그 순간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끝까지 뭐구나? 알고 보니? 선택이고. 이거를 여러분이 딱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전류가 베타파, 감마파가 흐르느냐, 베타파가 흐르느냐, 알파파가 흐르느냐. 이 파는 참 이거 별로 안 좋은 파입니다. 아시겠죠? 이 파는 이제 이 최면파라고 그래. 정신은 있는 것 같은데 정신이 없어.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비몽사몽 또는 신들렸다. 제정신이 아니야. 이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란 말은 어떤 다른 정신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상태가 이상하다는. 거기죠. 그래서 이제 최면술에 걸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자는 것 같아. 그러나 최면술사 최면을 걸어준 최면술사가 하는 말은 어떻게 다 듣고 그 명령대로 해요. 그러나 최면술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안 들려. 그 희한한 상황. 이런 데는 여러분, 절대로 참가. 이 시타파라 그러는데, 이 시타파를 내가 체면에 한번 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을 포기하고, 모든 나에 대한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일임한다는 아주 그건 비인간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심층 명상에 들어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세포의 건강 상태고, 세포의 건강 상태는 무엇의 건강 상태가 결정합니까? 자, 몸의 건강 상태는 세포의 건강 상태다. 세포의 건강 상태는 무엇의 건강 상태다? 유전자의 상태. 유전자의 상태는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전자파의 지배를 받아요.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아요. 네. 아시겠죠? 자, 가장, 자, 보세요. 엑스레이, 그렇죠? 엑스레이를 너무 많이 쪼이면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고? 망가뜨려지고 변질된다고. 그래서 암세포가 돼요. 네. 정상세포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건강 상태는 유전자 상태로 결정이 되는데. 유전자는 무엇의 영향을 궁극적으로 받는다? 우리 생체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궁극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흐르는, 우리 몸에는 어떻게 전자파가 흘러요? 전자파가 흐른다는 것은 지금, 예? 지금 이 컴퓨터로부터 전자파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컴퓨터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전원 케이블에. 전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자파가 나옵니다. 예. 꺼져버리면 어떻게? 전자파 안 나와요. 여러분의 핸드폰도 마찬가지. 예. 핸드폰이 작동을 하고 있을 땐 전자파. 그러면서 뜨끈뜨끈해지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전자파가 나와요. 그 전자파가 아주 나쁜 전자파예요. 쳐다보지 말라카이. 예? 그래도 자 열심히 지금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러면 짜증 난다고. 그래서 자 그래서. 충분히 믿어주세요. 우리 아들은 참 이런 거 잘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아들이야. 그거를 보자. 자꾸 쳐다보면 엄마 불안하다. 그리고 자기도 불안해. 그러니까 믿어줘.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어떻게 믿으며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 그럼 우리 몸에는 어떻게 전류가 전기가 흐를까? 우린 전원 케이블 뭐 배터리인데 충전하고 왔습니까, 여러분? 전기,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는 어디서 왔을까? 그게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현미밥을 먹었다. 현미밥 속에 전기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그런 탄수화물이나 모든 음식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작동을 못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놀라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죠. 요거 뭐예요? 네. 어저께 배웠잖아요. 뭐예요? 염색체. 염색체는 실뭉치. 실은 뭐 유전자. 아, 그런데 이 염색체는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는 23개가 들어있다. 그래서 요거를 점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염색체 요 한 개에 초점을 맞춰서 확대하면 뭐가 나올까? 조금만 더 확대하면 실. 왜 염색체는 실 뭉치니까 유전자 뭉치. 아 실이 나오죠, 그렇죠? 네, 실이 참. 아 실. 예. 네. 자 실. 아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바로 이렇게 돼 있다. 예. 네. 이 상태가 유전자가 지금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형에는 요게 없죠, 요거. 그렇죠? 여기 없는데, 요거를 히스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기억할 필요 없어. 아,
근데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부위에 유전자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위치가 켜지면 유전자 켜고, 스위치를 끄면 유전자 꺼지고, 그렇게 하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자. 아, 지금 유전자 켜져 있는데, 요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런데 암세포가 생겼기 때문에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사 암세포를 성공적으로 다 죽였다. 그러면 이제 암세포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유전자는 일단 꺼버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끄기 위하여, 이런 노란색 물질들이 이 스위치로 접근을 합니다. 보세요. 아, 와서 스위치에 딱딱딱딱 올라붙죠? 올라붙으니까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유전자 아직도 켜져 있지만, 이 유전자는 딱 꺼져버렸어. 이것이 이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런데, 암세포가 한 2시간 후에 또 생기고 있어. 그럼 2시간 후에 다시 켜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와서 신호를 가지고 오는 거야. 자, 암세포가 생겼으니, 이 유전자 켜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와서, 이제, 신호를 줍니다. 주면, 이 노란색 물질들이 붙어서 꺼진 유전자가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유전자가 탁 켜지는 거예요. 예. 이래가지고 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또 노란색 물질들이 와서 또 붙어가지고 또 꺼버리는. 기똥차죠? 이거는 의사도 못하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여러분 몸 안에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내 유전자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없게? 없어. 그럼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유전자를 글자로 만든 창조주만이 뭐를 줘서, 뭐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 노란색 물질. 그 노란색 물질을 과학자들이 꺼내서 어떤 물질인가, 를 조사해 보니까 탄소 원자 한 개, 카본 C, 그 다음에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어 있는 소위 이런 물질을 메칠기라고 부릅니다. 메칠기. 그래서 여기 OH가 붙은 메칠 알코올이 되죠. 요거를 전자파로 쫙 움직여 가지고 유전자를 끌려면 어떻게 끌 수도 있고. 떼주면 유전자 켜져. 끝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 이렇게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필요할 때 다 여러분의 상황을 주시해 가면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돌보고 있어. 암세포 생기면 빨리 죽여야지. 그래서 또 켜. 이걸 뭐라 그런다고? 사랑이라 한다.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유전자는 이 창조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유전자 글자. 염기서요. 그렇죠? 이것을 창조한 존재가 계속 사랑으로 유전자를 돌보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조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가장 이런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가장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일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알파파, 어떻게 알파파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지하철 안에서 뭐 이 생각 저 생각 할 때는 그건 다 베타파야.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정말 그렇구나. 이야 참 여기 와서 정말 내 건강에 대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그럴 때는 여러분 지금 알파파가 돼있어. 왜? 여러분 지금 이 강의 들으면서 잡념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네, 없잖아요. 알파파가 쫙 여러분 뇌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네, 때문에 네, 여러분 지금 집중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하고 잡념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아, 손. 아, 감사하다. 알파파. 아, 정말 아름답다. 응? 알파파예요. 진선미. 진선미. 자, 진선미 속에 에너지가 있다. 힘이 있다. 네. 뇌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뇌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뭐를 바꿀 수 있는 힘이에요? 그 뇌파는 우리 온몸을 흐르면서 생체 전자파가 된다. 그럼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체 전자파예요. 그래서 진선미 속의 뇌파를 알파파로 바꿔줄 수 있는 좋은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를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이면 나의 생체 전자파는 알파파가 되고, 알파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알파파가 그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알파파는 편안한 파예요. 평화로운 파야. 그리고 행복한 파야. 그 속에서 여러분의 변질되었던 유전자는 정상화될 수 있다. 누가 무엇들이 나와가지고 유전자 정상화는 어떻게 됩니까? 어쩌냐고 봤잖아. 예, 네.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네. 그 유전자 복구 효소라고 그럽니다. 그런 물질들, 그것들이 쫙 생산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유전자를 복구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암 세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어떻게 네. 유전자가 복구되면 암 세포도 정상 세포로 다시 reverse, 다시 복구가 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알파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부디 모든 생각을 어떻게? 알파파가,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음식 속에 있는, 음식 속에는 왜 전기가 있죠? 쌀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 형성된 것은 탄소와 물이 결합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결합을 하려면 결합 에너지라는 게 필요해요. 그 결합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라 해야 돼. 그 전기 에너지가 어디서 와? 태양에서부터 오잖아. 그래서 태양이 잎사귀로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거기서 탄소를 추출해내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뭐예요? 물을 빨아올려서, 그래서 결합 에너지로 무엇과 뭐를 결합시켜? 탄소와 물을 결합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탄수
화물이야. 탄소와 물이 화합된 물질. 그거를 탄수화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탄수화물 속에는 태양에서 온 태양광선으로부터 공급된 뭐예요? 전기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 현미밥을 먹어서 씹어서 소화를 하면 그 속에 있는 에너지, 그 결합 에너지로서의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몸 안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근데 문제는 그게 베타파로 흐르느냐, 알파파로 흐르느냐, 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 그러면 그 전류를 알파파로 해주는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그 에너지가 생기예요. 그 생기는 어디서 오는 에너지야? 진선미에서 오는 에너지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를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선을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그 사랑을 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감동이 오면서 그 감동과 함께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가 된다. 예, 네. 아시겠죠? 그러나 자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진선미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고 그것은 무슨 에너지? 그거를 정신적 에너지 또는 영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신적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한다. 는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아주셨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파는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아름다운 꽃을 아, 정말 아름답네 하면 순식간에 나의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 그만큼 이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는 물건을 움직일 수는 물건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물질적 에너지라고 그러죠. 물리적 에너지.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마음을 움직이면 뭐를 변화시키면 마음을 움직여 뇌파. 그래서 뇌파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의 유전자는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복구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이 다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탁 해가지고, 이제, 아, 그래서 유전자가 나의 생각에 따라서 변할 수 있구나. 라는 이 얘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착 상대방한테 해주면, 아,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진리에 따라서 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어떤 영적 에너지만 받아야 돼? 좋은 영적 에너지. 좋은 영적 에너지란 건 뭐예요? 그게 진선미지. 진선미의 반대쪽에 있는 영적 에너지는 결국 여러분의 뇌파를 베타파로 변질시켜버리고 그 베타파가 나쁜 생체 전자파가 되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유전자의 혼란을 일으키는, 일으켜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생체, 자, 이제 우리, 그래서 우리 한번 요약해 봅시다. 뇌가 있다. 뇌에서는 뭐가 나온다? 뇌파가 발생된다. 이 뇌파가 발생된 이유는 우리가 탄수화물 속에 있는 결합 에너지로서의 전기 에너지, 그 태양에서부터는 전자파를 광합성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뇌파는 생체 전자파가 된다.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에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의 변화를 야기시킨다. 자, 그러면 이 생체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생체 전자파가 무슨 뇌파와 생체 전자파가 무슨 파가 돼야 된다? 알파파가 돼야 돼. 알파파. 자, 이쪽은 뭐야? 나쁜 파, 베타파 또는 감마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한번 해가지고 이 감마파의 지배를 한번 당하고 나면 한 며칠 동안 알아요. 아, 그만큼 생체 전자파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함부로 와 하지 마세요. 그거 하고 싶을 때부터 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악착같이 긍정적인 쪽을 어떻게 선택하면서 그런 걸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렇죠. 숨을 고른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는 자제력을 발휘한다. 그 자제력이 어디서 오는 힘이게? 사랑에서 오는 힘이죠. 그렇죠? 응. 아, 사랑하기로 선택하자. 용서하기로 선택하자. 용서라는 게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응. 그래서 이 뇌 속에 진선미 곧 사랑 이 들어오면 알파파가 되고, 이 뇌 속으로, 예? 거짓, 악, 예, 더러움, 나 참 더러 죽겠네, 이런 거. 들어오면, 이 뇌는 베타파, 알파파. 그래서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영적 선택이다. 사랑 쪽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용서하는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증오심에 불탈 것이냐? 분노로 나를 불태울 것이냐? 그 선택이야. 그래서 여기에 바로 선택이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다? 자, 이 타임지에서 대서특필한 우리의 뭐로? 더 선택. 선택으로 you make 선택, 당신이 하는 선택으로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는 결론을 과학자들이 낸 거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근데 이제 야, 이게 자가 면역성 질병을 설명하기 위하여 서론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그 자가 면역병은 어떤 병이냐면 나의 T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 T세포는 공격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신 바대로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를 죽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공격해서 죽여버려요. 이 공격성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 공격을 할 때는 잘 어떻게 판단을 해서 공격해야 돼. 그런데 이 T세포의 판단력이 어떻게 혼란이 오면은 자기를 공격한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의 눈 망막을 공격하면 예, 망막 박리증, 황반을 공격해 가지고 황반 변성, 변성이란 게 변질된다는 거야. 그 T세포가 공격해서 나의 관절을 공격해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생기는 것이고, 이 자가 면역병은 우리 몸의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이 병의 종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아주 많아. 자, 머리털, 목은 세포를 공격해서 목은 세포를 T세포가 공격해서 죽이면 머리가 빠져요. 그럼 탈모죠? 또는 원형 탈모. 이게 피부를 공격하면 아토피, 건선, 뭐 이런 그 다음에 천포창 이런 그래서 또는 나의 골수를 공격해 가지고 골수에서 피를 못 만들어내 이제 그런 병을 무슨 병이냐면 재생불량성 빈혈. 자꾸 빈혈이 생겼는데, 골수에서 피를 자꾸 재생해내야 되는데, 못한. 이런, 그 다음에 파킨슨씨 병, 무수한 병들이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가, 무엇에 따라 변한다면? 내 선택에 따라. 진선미를 선택할 것이냐? 또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자, 어떤 선택을 하면 T세포가, 그러니까 T세포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T세포가, 아, 이분은, 자기를 어떻게 너무 밀어붙여 그렇죠? 자기를 그냥 막 사업을 위한 몸인 줄로 알아. 그막 사업 때문에 어떻게 막 밀어붙여.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업도 잘하고 또 성공도 하고 돈도 잘 벌. 그러니까 막. 밥 먹는 것보다 뭐 하는 게더 재밌어? 사업하는 게 재밌어. 응? 왜? 잘 되니까. 그러다 보면 내 건강을 막 학대를 한단 말이야. 잠도 안 자고. 응, 그렇죠. 응. 뭐 아무거나 막,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막 먹어버리고. 막. 내 몸을 돌보지를 않으면 몸 속에 있는 T세포는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생각에 반응한다, 느낌에 반응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이제 우리가 할수 있지만은 결국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라는 말을 저는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어떤 종류의 뜻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체 전자파가 변한다. 그래서, 왜 그래요? 왜 유전자는 뜻에 따라서 변할까? 여러분, 유전자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글자.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뭐예요?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글자이고, 또
글자는 무엇을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가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뜻대로 변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이 T세포가 야 우리 주인님은 우리의 건강 상태는 생각하지도 않고 사업의 건강만 그게만 뭐요 미쳐버렸구나. 그러니까 우리야 죽든 살든 이 주인님은 상관을 뭐요 안 하는구나. 우리 주인은 우리가 건강한 것보다 죽기를 원하는구나. 그럴 때 이제 T세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주인님은 이렇게 자꾸 죽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럴 때 T세포는 자기 공격적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이제 활발한 여성, 이 자가 면역병은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 이제 그렇게 육체적으로 내가 나를 너무 뭐요 나 자신을 학대하고 밀어붙일 때 이제 T세포 쪽에서는 아하. 죽고 싶어 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실제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편하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여성들의 성격상의 특징은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자가 면역병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어떡해? 뭐 당신 뭐야 이 말. 저하고 완전히 달라. 저는 어떻게? 참자. 그냥 지나가자. 종교 아니냐. 근데 이 사람 좀 달라요.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짝을 지어주신 것 같아. 뭐냐면, 제 생각에 내 마누라도 나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되면 하나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잘 잡혀.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쁘면 어떡해? 기분 나쁘다 하고 이렇게 팍 틀어버리는 사람은 상대방을 괴롭혔지 자기는 별로 안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대방을 배려를 기분을 배려하고 이러면 내가 진심이 너무 무거워져. 그렇죠. 예. 네. 살다 보면 너무 다른 사람을 배려하다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예. 네. 그러면, 또 이제, 그럴 경우, 죽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어. 그게 다 나쁜 영적 에너지야.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약간 이제 종교적으로 가미를 하면 그건 이제 악령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 진성미 사랑 이것을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고 하면 이제 그 말 못할 사정이 많을 때 그래서 이런 자가 면역병에 쉽게 걸리는 여성들의 성격 유형은 착하다고 소문이 난 여자야. 왜? 뭐 남을 욕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거 안 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여자들은 또 착한 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야. 네. 그래서 이거를 목숨을 걸고 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죽을 지경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누르고 참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중해져서 아 죽겠다 이제 이렇게 될 때 T세포 막 이럴 바에는 그래서 T세포가 그 생각에 따라서 변하면 이제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해. 그 뭐 콩팥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 간을 공격할 수도 있고 골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신경을 이제 공격하면 무슨 루게릭병 무슨 다발성 무슨 신경염 이런 것막 온갖 종류의 질병이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것이냐. 제가 이런 분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자기가 자가 면역병에 걸려서 너무 심해졌는데, 아,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뭐 인스턴트 식품 몸에 나쁜 거 막 이런 것만 막 뒤집다 먹고 지금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음식만 고쳤는데도 아주 대폭적으로 좋아지더라. 근데 이제 거기다가 다른 요소들, 그렇죠. 내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요소들, 더 많은 요소, 뉴 스타트. 그 다음에 뉴 스타트에서 이제 가질 수 있는 뭐요? 알파파가 되면 이제 T세포, 변질되었던 T세포의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않게 되면 완전히 완치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박수.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진선미의 좋은 뜻을 담는 것만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그 결과는 유전자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될 테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뉴스타트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